아, 예, 내려왔는데요. 아, 예, 아, 그 전보다 확실히 저거 발열이 안전, 저 뭐야, 저거 뭐, 그, 쇼바, 저기, 여기는 엔진룸이 바로 아래 있잖아요. 그렇죠. 예, 근데 이제 그 전에 뭐, 뭐 단시간 한 30분, 40분 타도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켜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지금 한 100km 타고 왔는데도 열이 안 그게 냉각수 첨가제가 그 나요. 역할을 한다니까요.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냉각수 첨가제가 많은 역할을 해요. 그러니까 그래서, 예전에는 좀만 타도 열이 나가지고 에어컨 바로 켜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지금 가시면서 타봤는데도 열이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. 그죠? 그 제가 이제 그 사이드 쪽으로 항상 이제 한 손은 그쪽에다 놓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시트 밑을 이렇게 대면은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는 아우 제가 이제 천식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, 또 그러시구나. 에어컨 너무 세게 틀어놓으면 그 이제 그 따뜻한 바람에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일부러 그렇게 따뜻한 바람이 세거든요. 근데 따뜻한 바람이 안 예, 많이 좋아졌네, 다행히. 나와요. 그리고 반응 속도도 확실히 빨라지고 반응 속도 빨라지고. 액셀링이 확실히 빨라졌어요. 에, 지금 오늘 뭐한 거는 뭐 탄하고 냉각수만 넣었는데도 탄하고 라파하고 냉각수 넣었잖아요. 뭐그 정도 했으면 사실은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그래도 한100% 가까이 돼요. 근데 지금 뭐안 들어가 뭐 팩도 안 했고 뭐 여러 가지 좀 있는데 뭐 지금 타시면서 그냥 그대로 만족하시면 타시면 되고요.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는 맛도 괜찮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, 냉각수 하길 잘했네요. 네, 냉각수 하기 잘하셨어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.